안녕하세요. 2019년 오곡공채 선순환 10회 복동이 실황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변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특히 최근에 나온 개변청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꼭 알아둬야겠어요. 개변청 관련해서 대선 개혁, 거부처분 성립 요건. 자, 먼저 성립 요건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신청권이 필요한지, 쟁점 이름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좋습니다. 곧바로 학설 들어갔고 생각건데, 예.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라는 거죠. 거부처분 요건서를 취하면서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 개변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자, 다음. 관련 판례 써주고요. 관련 판례 써주면서, 만약에 판례하고 유사한 사안이면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이러해서 개변청을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성립 요건은 강행의 법규상 상위보성, 사안포섭. 자, 어디 한번 사안포섭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절차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절차권에서 사익보성이 인정되고 그 사익을 보호해야 될 행정청의 강행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판례의 논거를 포섭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점수 받는 거죠, 무조건. 플러스 알파. 3포섭 아주 좋았어요. 판례 키워드대로 좋은 포섭을 정확히 해줬다. 여기서 이런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거. 좋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나머지 기타 소송이건 충전이고 간단히 써주면 되고, 설문 2에서는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관해서 뭐 논의. 간단히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정지 인정 가능성. 뭐,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아닌데, 조문을 써주는 건 무조건 좋아요. 23조 6항에서 30조 1항만을 준용할 뿐, 2항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처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자, 이 논리를 보세요. 먼저 여기에서의 논리는, 판례의 경우는요, 관련 조문에서 절차권을 인정하면서 사익보상을 도출합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계획시설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 국토법상 개변청에 관한 내용을 씁니다. 이건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논리를 잡아본다면 어떤 논리를 취하고 있어요? 23조 6항에서 30조 1항 기속력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뭐를 준용하고 있잖아요?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거부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행정청의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신청 당시로 돌아갈 뿐이다. 회복될 뿐이에요. 즉, 어떠한 특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 단계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23조 6항에서 30조 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 의미 때문에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청 당시로 돌아갈 뿐이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정지를 해봤자. 다만 절충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갱신 연장 신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서 효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밝혀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다.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이번에서는 이유제시 관련된 해당 판례에서 이유제시도 중요한 쟁점이었죠. 대상 내용, 정도. 여기서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관계법령 및 처분의 기재사항, 그리고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뭘로 나갈 때,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법령, 처분서 기재사항,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 제시의 정도는요,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법령과 처분서 기재사항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으로 볼때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나왔는지를 처분의 상대방이 알수 있어서 구제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키워드 뭐예요? 키워드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첨부서 기재사항 세 번째. 처분이라는 전체 과정으로 볼 때, 결국, 뭘로 나갈 때?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 자, 이 내용 정확히 쓰는 게 여기서는 득점 포인트입니다. 이 판례대로 사안포섭이 들어가줘야 된다.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썼는데, 아쉽네요, 좀. 왜냐면 여기까지 좋은데 판례 키워드로 사안포섭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다 빠졌네, 다 빠졌어. 어떻게 써야 돼? 근거법령 참조조문에 쓰고, 또는 처분서 기재는 설문에 없더라도 처분에 있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이면 갑이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 표현은 잘 썼어요. 종합해 볼때 여기에 빠진 내용이 뭐예요? 갑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당해 설문 내용에 설문에 이 사건 처분. 갑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당의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를 알수 있어서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는 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사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안은 설문 내용에서는 뭐 이런 행정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와 이유인지 정확히 알수 없다면 이유 제시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의 하자가 있다. 그럼 절차나 하자. 독자 위법사인지 위법성 정도. 압축은 딱 좋네요. 이렇게 압축이 돼야 된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쓴건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득점을 더 많이 받을 테고. 포섭을 할때좀더 정착하게 써줬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포섭이 지금 한두줄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 뭐 문제점, 이것보다 오히려 여기에 좀더 압축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 이 판례에 맞게 사안포섭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건데 너무 약하단 말이죠. 사실 뭐 이런 거를 다 생략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유지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가 문제 된다. 그 기준은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 사안에서 결국 그 내용으로 정확한 사안포섭에 들어가 줘야 된다. 첨부서의 추가 변경은 거의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학설 여기 보세요. 성립 요건. 학설. 여기는 번호를 붙이세요. 뭐만, 소견만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 번호를 붙이는 건 사실은요, 교수님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읽기 편하게 번호를 붙여달라는 거야. 제가 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번호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립 요건을 쓸 때나, 학설을 쓸 때나, 이럴 때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 결론 낼 때만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사실 교수들이 원해서 써준 거였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서울권에 있는 모 교수님이 채점하기 편하게 이런 지시어 같은 걸좀 달아달라. 그런데 뭐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쓰더라도 나머지는 써달라는 겁니다. 처치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사안포섭하는 게 중요하죠. 법률적 평가. 처분의 근거법규에 따라서 무슨 법에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볼때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뭐와 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취소행위의 대상과 관련돼서 처분 등에 해당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네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 나올 때만 처분 개념을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계획변경 청구 인정 여부로 넘어갑니다. 판례. 판례는 좀 정확히 써줘야 돼요.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사안은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절차권. 절차권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세요. 상대방은 그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의무, 강행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사안포섭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판례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 안에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에 관해서는 개변청을 인정한 판례 논거. 논거 원래 두 가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송요건. 좋아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자, 집행정지는요. 마지막에 이것도 포섭이에요, 포섭. 관련된 판례.
관련된 판례와 포섭으로 들어가면서 조문 꼭 써주세요. 23조 6항에서 30조 2항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제처분 의무가 없다. 제처분 의무가 없고 뭐만 된다? 신청 이전으로 들어갈 뿐이다. 신청 이전 상태로 들어갈 뿐이다. 따라서 신청 이의가 없다. 왜? 집행정지의 신청 이의군요. 법률상의 이의거든요. 그게 없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30조 2항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정지하더라도 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완벽합니다. 플러스 알파. 이 논거를 정확히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아주 좋네요. 짧게 네 줄인데 네 줄에 조문을 통해서 내공을 보여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가처분에 관련된 것은 가처분. 가처분요. 23조 2항, 8조 2항, 그 다음에 민지법, 민사집행법 300조. 조문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특히 가처분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왜 중요해요? 당사자 소송의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면시적 판례가 나왔죠. 그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 가처분이 뭐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많이 봤고요. 이거 말고도 있지 않았네? 이유제시 정도 내용도 있지 않았네? 뭔가? 뒤에 있나? 여기네요, 여기. 의제시 미흡. 미흡? 구체적인 법률 용어 뭐예요? 구체성, 명확성 정도죠. 명확성, 구체성 정도. 꼭 써줘야 돼요, 판례는. 관련 법령 처분서 기재 내용 전체적인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이르러 볼 때 판례 키워드 정확히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행정 구제 절차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정이 없다면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걸로 본다. 없어야 한다. 보다는 제시된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걸로 본다. 이런 말이죠. 포섭 잘했네요.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갑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구제처로 나왔는데 지장이 있다. 판례 키워드대로 3%로 굉장히 노력해 줬어요. 좋습니다. 결국은요.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뭐냐면 처분에 이른 전체 전형을 고려해 볼 때 상대방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 처분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어서 행정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초초면은 다들 잘 쓴 것 같아요. 허용 여부, 허용 기준 워낙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포섭할 때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섭만 정확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치소송의 대상 격격 처분 개념을 쓰고 나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이중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시험에 나올 때는 처분 개념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부처분 성립요건이 이게 처분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써 놓는 거예요. 구속 행정계획이 이제 뭔가 좀 포섭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답안지네요. 판례 관련돼서 많이 쓰고 이 답안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네요. 지금 이 답안지는 치성의 대상적격 이건 좀 날려도 좋았을 것 같고 거부처분 성립요건 관련된 물론 뭐 대상적격 19조 정도만 써주고 처분 개념 관련해서 거부처분 성립요건 쓰는데 거기 보면 거부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의 거부인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네요. 즉 거부처분 성립요건 중에서 거부된 행위와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의 거부여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처분인지를 써줬어요. 뭐 이런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 줘야겠네요. 다만 이런 경우에요. 거부처분 성립요건에서 오히려 여기서 거부처분 성립요건 쓰고 사안의 경우는 뭐와 관련해서 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써놓기는 했는데 자 신청권 필요성, 견해 대립이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연결은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개변청 논의가 나오겠죠. 이걸 왜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지 좀더 명확하게 눈에 딱 보이게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쓴 이유는 정확히 알겠죠. 거부청의 성립 요건 중 거부된 행위가 공권의 행사 또는 처분의 거부인데, 과연 계획 변경 자체가 공권의 행사로서의 첨수성이 있겠느냐, 그걸 지금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따라서, 여기다가 행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살짝 집어넣어놨네요. 좋습니다. 공권의 행사로서 처분의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공권의 행사로서 첨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된 내용은 공권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거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법상조리상 신청권을 썼네요. 이걸 좀더 많이 써야 되고, 이 판례를, 사실 이후의 논의보다 얘가 더 중요하죠. 얘가 별세 개라면 얘는 별 하나, 내지는 둘입니다. 하나 정도. 따라서 이 부분 논의가 지금 너무 적어요. 아, 여기로 이렇게 연결됐네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가 필요, 이게 목차가 좀 약간 병렬 목차에서 좀 깨지네요. 3번에서 거부된 행위가 공권의 행사냐 물어보고, 법상 준회상 신청권 인정 여부에서 여기서 이 5번이 4번 하의 목차로 들어가는 게 원래는 맞았을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목차만 좀 다시 바꾸면 상당히 좋은 답안지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정확하게 좀 많이 써줘야 돼요. 폐기물 처리업 관련된 판례뿐만 아니라 지금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인정했다는 것까지 써줘야 되겠습니다. 생각건데, 좋아요. 생각건데 하면서 사안의 경우를 같이 써버리고, 사안의 경우 여기다 써놨네요. 여기는 폐기물 처리와 허가와 관련된 판례로 썼네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좀 달라요. 거기는요, 적합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인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요, 폐기물 처리와 허가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을 땐그 판례대로 사업포섭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관한 판례는 판례 논거대로 써줘야 돼요. 판례 논거는 이건 아니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인데 개변, 그, 폐기물 관련된 시설이었다 보니까 폐기물 판례를 많이 썼어요, 지금. 좀이 부분은 좀 수정을 요합니다. 판례대로 쓰세요, 판례대로. 거부청의 집행정지. 아까 썼던 것처럼 조문 활용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가처분도 조문 활용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조문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계획 절차까지 써줬네요. 절차상 하자. 뭐, 절차를 다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설명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절차,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이유 제시. 그런 거 위주로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 이걸 다 쓰는 거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쟁점을 잡아야 됩니다. 3번은 다시 써야 되겠어요. 설문사는 뭐 처치병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적어도 산업단지에 관련된 판례 있죠. 개변청을 인정한 이 판례에서 핵심이 되는 건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근거 법률에서요, 절차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판례를 보면 이 절차권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즉 23조 1항이죠.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겁니다. 절차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은 이런 의견 청취를 나중에 반영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사익보수성이 나오면서 그런 절차권을 보장해줘야 될 강행 법규성도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산업단지 그 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에 관해서는 국토법이 적용되는데, 국토법상 당해 판례가 계획변경 청구권의 예정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거로 산업단지 입주 계획과 관련해서 그 안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가 계획변경을 요구했을 때 개변청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판례 논거를 정확히 써주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